네, 안녕하세요. 감독 이준호입니다. 네, 이게 종영이 참 이 점이 죄송한데 타이틀하고 음악 올라가는 것도 영화의 일부분인데 저희가 인사드리면서 끊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영화 찍느라고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참 궁금한데 우선은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고요. 배우분들 조심. 네, 안녕하십니까. 조피어 탤런트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신기해 제가 함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신 거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재미와 정말 흥미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치는 영화예요. 그래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즘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이제 추천 하나하나가 제가 힘이 될 것 같고요. 영화의 마지막은 뭐 관객들 몫이니까 저 영화의 마지막 느낌들을 어떻게 좀 채워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에서 강민아 역할을 맡은 정성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영화 찍으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뉘우치고 하면서 다른 마음들이 여러분께 또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 보시고 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다른 곳에도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따뜻한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병 잘 견뎌주고 여러분 큰 박수 줍니다. 실제 보니까 되게 무섭죠? 예, 어쨌든 뭐 이 영화에서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서 너무 뭐 좋습니다. 아 영화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또 미나의 얼굴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주말 저녁 맛있는 저녁 드시고 좋은 마무리 치길 바랍니다. 예, 일주일 동안은 정말 아찔리 경찰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식 검사 역을 맡은 박병원입니다. 우주민아 박병원! 네, 아니 우선 이렇게 영화를 봐주신 거 진심으로 모든 배우와 감독님 스태프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만 영화 한 편을 또 시간을 내서 그 영화를 찾아간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일 수도 있거든요. 소중한 이 주말에 이렇게 극장에 와주셔서 저희 아픈 경찰을 보시고 또 마음이 조금이라도 뭘 얻어가시고 운동을 느끼시고 재미를 느끼셨다면 저희는 그것만 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는데 파란색 목도리 하신 분인데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읽었습니다. 아까 들어왔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가슴으로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재밌다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서 나는 재미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평생 비밀을 해주시면 마음속으로만 그냥 간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ay 허허! 허허! 어허허! 어허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인사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